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들이 제가 좀 유의무를 나눠드렸는데 열 가지 상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다 얘기하면은 오늘 한 두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네 가지 정도만 오늘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정도 얘기하면 여기 거기 써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들 이제 아시고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대 이 KU 프라이드 클럽에 오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강의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강의실에서 여기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처장님하고 또 여러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저기 앉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80년에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에. 그리고서 계속 여기를 떠나지 않았지만 교정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 여기 있네? 이건 뭐지? 그러면서 옛날과 그리고 현재를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쓰는 뇌에서 쓰는 기전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기억을 갖고 끈을 연결합니다. 사람들과의 끈, 과거 나의 역사와의 끈, 그리고 세상과의 끈을 연결하는데 그 세상과의 끈을 연결하는 그 끈이 하나 둘 끊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참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했던 그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김혜자 씨가 그 연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런 황당한 드라마가 있나 하고 끝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치매학회에 얘기해서 그 작가를 공로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치매에 걸리신 김혜자 어르신의 모습이 그렇게 추해 보였습니까? 우리는 치매하면 벽에다 똥 바르고 밖에 나가서 헤매고 집에 와서 맨날 때리고 소리 빡빡 지르고 잠 안 자고 괴롭히고 의심하고 이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치매하면 무조건 무서워합니다. 무서움은 어디서 오냐면 대상을 잘 몰랐을 때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무서운 사람을 만난다, 무서운 동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직접 그것이 무엇인가를 대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단지 그냥 무섭다는 감정만 갖고 있을 때는 전혀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나와서 이런 그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걸 한 이유는 치매의 본질을 알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려운 의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건 이겁니다. 치매는 병명이 아니다.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 강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으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는 병명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뭐지?
예, 치매는 증상입니다. 증상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하시고 그럼 가래도 나오십니까? 예, 가래도 나오고 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나 폐렴을 생각하게 되죠. 아까 기침을 한다, 가래가 끓는다, 열이 난다. 이건 증상이에요. 이 증상을 갖고 우리는 하나의 병명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치매라는 것은 뇌에 병이 걸린 분들이 다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 증상을 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은, 한 그룹으로 묶은 증후군이라고 해서 증상의 덩어리입니다. 이 증상 덩어리를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어떤 패턴은 있죠. 그렇지만 그 패턴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심장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뇌에서 온 거예요. 뇌에 병이 생겨서 뇌에 병이 생겨서 생긴 증상의 덩어리 이것이 치매다. 즉 치매라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 얘기한 벽에다 똥 바르고 뭐 기억력 잃어버리고 밖에서 헤매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러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다 발을 절지? 예, 그 사람이 발을 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발 저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거 똑바로 걸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딱 걸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매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기억이 안 나서 또 다시 물어보면 왜 그것도 몰라?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즉 증상으로 나타난 그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증상, 즉 병에 의해서 생긴 현상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만이 비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만 화는 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속상할 수는 있지만 화를 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상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치매는 어떤 병이냐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뭐 어른이 바보되는 병이다, 노인의 심한 건망증이다, 늙으면 다 그렇다, 불치병이다, 중풍이다, 미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치매를 보신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치매를 보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중에서 치매는 어떤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이 바보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 계시고 노인의 심한 건망증이다. 네, 좀 더 많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한 분 계시고 불치병이다. 두세 분 계시고 중풍이다. 이건 또 아니고 정신병이다. 한 분 계시고 예. 답은 1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보면 우린 바보라고 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바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었어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상하게 바보스러워졌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예, 우리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은퇴하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요. 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이 병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는 이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디케이드 오브 브레인이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분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존경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그분이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던 분이 뇌병이 생겨서 이상한 증상,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있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심한 건망증이다. 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망증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죠.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치매 인구가 많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인구만큼의 치매 인구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60만 대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연세에 60만 명이 아닌 더 많은 인구수는 치매가 아닙니다. 65세 인구의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치매가 아닙니다. 끝까지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탁탁 와닿는 것은 이렇습니다. 80세가 되면 4분 중에 한 분이 치매세요. 4분 중에 한 분이 치매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지금 86세.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면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 4분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치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 저희 장모님 치매십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확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가 다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걸리신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예방을 하면 안 걸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불치병이냐? 세상엔 불치병 없습니다. 다 치료합니다.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냐는 거죠. 어떤 치료냐. 우리가 원하는 치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치료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 중풍은 아무도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고 미쳤다라고 한 분이 드셨는데 우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혹시 미쳤다는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정신과에서는 딱 두 가지 병만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는. 완전히 미친 사이코시스. 사이코라고 보통 그러죠. 약자는 덜 미친 뉴로시스.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로 양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이코시스는 뭐고 뉴로시스는 뭐냐? 사이코시스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이 우리 정상인보다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울거나 너무 지나치게 슬프거나 너무 지나치게 기분이 좋거나 너무 지나치게 의심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광활한 생각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들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달라 보이면 저 또라이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큰 뜻을 갖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생각이 좀 우리가 좀 감정이 좀 풍부할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울 수 있잖아요. 나는 안 우는데 왜 쟤는 운다고 저 사람을 사이코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갖고서는 사이코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감각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위치에서 지금 이 시간에 과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서 막 누가 떠들고 있다. 그럼 다들 그러죠. 탁 쳐다보면서 저거 왜 미친놈이야? 왜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즉 지나친 것이 현실 감각이 없을 때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이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만 갖고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면 미쳤다고 얘기하나요? 차장님, 잘 모르실? 아니에요? 예, 네. 미친 사람 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면 왜 내가 미쳤냐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인사이트라고 하죠. 병식이라고 합니다. 병식. 병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 병식이 있어야지만이
병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이코시스에 빠져 있는 분들은 병식이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갖고 치매를 들여다보면 사이코시스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지나치고 뭔가 이렇게 뭐 현실 감각도 없고 그리고 병식도 없어요. 저 뭐 아버님 어머님 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병원 갑시다 그러면 내가 왜 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이코시스 미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과 이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은 너무 지나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기 치매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모자라신 분들이에요. 기억이 모자르고요. 판단 능력이 모자르고요. 표현이 모자라서 우리와 다르게 보인 거예요. 결핍의 대상이 결핍하신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둘 없어져 가는 분들이거든요.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너무 이제 또 캄해져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수련을 마치고 하고 있을 때 정신병원에 예수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들뜨면 1970년대는 대통령이 됐고 1980년대는 예수님이 됐고 1990년도에는 뭐가 됐더라? 그리고 요즘에 들뜨면 저 애플 창립자가 누구죠? 제가 요즘 기억이 없어. 아, 스티브 잡스 맞아. 스티브 잡스로 들뜹니다. 시대에 따라서 과대망상도 이렇게 다른데 저는 이제 예수님 세대에서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 분이 계시니 이게 이 세 분이서 이제 서로 전도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동선이 막 꼬이잖아요. 한 20명 되는 환자들 입원하고 있는데 그 세 분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예수가 어떻게 세 명이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죠. 분명히 여기 두 가짜가 있다. 두 명의 가짜와 한 명의 진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가위바위보로 판정을 합니다. 두 사람 낳고 두 사람은 이제 졌죠. 한 사람 이기고.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이 안 들어. 약발이 안 맞아. 근데 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내가 졌네? 나 예수 아닌가 봐.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약발이 들어요. 캄다운 돼서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이제 더 다른 더 막강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으로 계시겠죠. 이게 병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병식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병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기에 기억력이 하나 둘 없어져 나가고 내가 실수를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표현을 못하세요. 그래서 일단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그 속으로는 진짜 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미친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증상이 어떤 거냐는 거죠. 치매는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 파악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과 행동이 변합니다. 하나만 문제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망가집니다. 이 같이 망가지는 것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기서 뭐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짝짓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즉 사회를 이끌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우린 그것을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배려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 치매예요. 단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의 종합 선물 세트가 치매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망가진 상태. 치매 진단 기준입니다. 의사들이 쓰는 진단 기준이에요.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에 더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알아맞추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는 등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의 기능, 그걸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이걸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는 상태, 이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만 좀 떨어진 분들한테 너 치매 아니야? 이런 얘기는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얘기예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치매는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된 이러한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치매가 바보치 바보매거든요. 그래서 무슨 우리 어머님이 치매세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바보 바보예요? 그럼 제가 또 아 치매십니다. 아 바보 바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이상해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전 제일 처음에 이제 그분은 원래 지혜로우신 분이니 안타깝게도 이것이 떨어지는 그런 뇌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지혜 감소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누구도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건 제가 안 쓰기로 했고 실제로 이제 영어로 치매가 디멘치아입니다. 드, 없다, 멘치아, 멘탈, 즉 정신이 없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거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서 저게 바뀌었습니다. 신경인지장애 뉴로 커그니티브 디스오더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의학적인 텀으로 의학적인 용어로 지금 현재 이제 쓰여질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쓰여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왜지 아세요? 대통령이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정권까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 이번 정권이 끝나면은 혹시 신경인지 장애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치매는 증상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일으키는 병은 뭐냐는 거예요, 병. 이 MRI 사진은 치매 증상을 갖고 온 분들의 MRI 사진을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뇌에 물이 찼고 어떤 분은 머리에 피가 찼고 어떤 분은 기생충이 생겼고 암이 생겼고 즉 뇌에 생기는 병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라는 그러한 아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요양원 찾을 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서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피 많이 고였으면 피 빼고 기생충 있으면 기생충 죽이고 그리고 물 많이 찼으면 물 빼면 되는 겁니다. 치매가 그럼 불치병인가요? 전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병이라면 없앨 수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혜를 무너뜨리는 병이 많아요. 뇌졸중, 영양결핍, 갑상선 저하증, 신경매독, 에이즈, 연탄가스 중독, 우울증, 알코올, 뇌에 물 차는 거, 그리고 옛날에 그 뭐 난리가 났던 광우병, 뭐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 뭐 쭉 얘기 들어보면 이제 답답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치료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저건데 과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집에서 노망이려니 나이 들으면 다 그러려니 치매면 고치지도 못하려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병이라도 계속 방치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참 대책이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소위 퇴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뇌세포가 병적으로 빨리 늙어 죽어가는 병이에요. 빨리 늙어 죽어가는 것, 늙는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다른 병들은 뇌 병균이 들어오거나 뇌가 다치거나 혈관이 터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역시 의사라도 대책 세우기가 쉽지가 않죠.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치매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왜?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지울 수 있었는데 저것만큼은 지울 수 없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게 70%, 80%까지 더 올라갑니다. 왜? 다른 것들은 다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치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극복해야 될 병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증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온 분한테 당신은 치매요? 요양원 가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상식은 잘못됐다는 거죠. 치매는 증상이고 거기에 생기는 뇌의 병을 정확히 알아서 조치를 취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겪었던 분인데 선생님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가 됐어요. 이게 얼마 더 산다고 검사를 좀 하자니까 검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보내주세요. 자식에게 패키치고 싶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3개월 전부터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요. MRI 찍었더니 여기에 피가 쫙 고였어요. 이 피 뽑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우리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이게 developed industrialized 산업화된 35개국. 그러니까 잘 산다는 나라예요. 잘 산다는 나라의 35개국의 미래 그 얼마나 살 것인가? 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란셋지라고 해서 진짜 잘 나가는 저기에 저의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내잖아요. 그럼 저는 저 진급합니다. 근데 이 란셋지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2017년 4월 1일 날 발표된 논문입니다. 4월 1일 날이 만우절이라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게 35개국에 잘 나가는 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 나라가 어떤 나라냐? 2030년에 맨 위에 사우스 코리아. 맨 위에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영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여자는 확실하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남자는 겨우겨우 1등을 합니다. 2030년에 우리 자손이 태어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박수 안 나옵니까, 이거? 아니,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우리가 1970년대에 공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공대로 갔어요. 그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웨이브가 어디로 갔죠? 의대로 갔습니다. 아니 의대를 보냈더니 이놈들이 맨날 뭐 환자들 등이나 쳐먹고 도대체 뭐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전 제 후배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너네 선배들이 이런 걸 했다.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으냐?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장수 국가를 만든 제일 오래 사는 이 논문에서 그럼 왜 한국은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됐는가의 첫 번째가 병원 가기 쉽다는 거예요. 2015년, 이미 몇 년이시라는 2015년 현재 70세 이후에 연령을 가지신 분이 가장 안 돌아가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안 돌아가세요. 오래 사세요. 장수 국가가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4월 1일 날 발표됐다고?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때 우리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일 날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문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이 중요한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촛불보다도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래 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왜 이 나라까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느냐. 치매 어르신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갑만 넘어도 박수를 치던 세대에서는, 즉 오래 살지 않는 나라에서는 치매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래 사는 나라, 즉 60대, 70대, 80대, 90대가 많은 나라에서만이 문제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인구는 증가합니다. 제주도 인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치매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2008년도부터 얘기했습니다. 10년 전. 그때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멋있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하는 싸움이에요. 싸움. 주적이 있어요. 그럼 적은 누굽니까? 적은. 나는 정상이고 넌 치매니까 적이야. 이게 전쟁이잖아. 그럼 치매 어르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거나 우리 사회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좀 너무 살벌하죠. 즉 이때 치매를 봤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보도자료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은. 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순화가 됩니다. 2012년부터는 치매를 관리하겠다고 나옵니다. 관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매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관리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는 치매에 걸려서도 제가 치매 관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기억력 떨어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뭐 너네 나라가 굳이 나를 뭐 관리를 하고 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도 아니다. 관리도 아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오래 사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기회비용이에요. 우리가 폐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이 동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책임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방향성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국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제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책임이야 뭐 얘기할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저것이 발표됐을 때 제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저를 책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진답니다. 선생님은 이제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분들이 저한테 계속 오세요. 요는 오래 산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박수를 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게. 우리 언제부터 그렇게 재앙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옛날에 분명히 만수무강하세요를 무지하게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났다고 오래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제가 진짜 진료실에서 아버님 이번에 검사해 본 거니까 너무 좋으세요. 다 건강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실 줄 알고 딱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굳어지십니다. 아휴,
나는 어떻게 병도 없어. 그리고 한숨을 져요. 이게 뭐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 없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질은 분명히 노인병이 증가되면서 삶의 질은 저하되고 그분이 떠나야 될 이 많은 무게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래 살자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오래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건 끝까지 재앙으로 남을 겁니다. 바로 제 숙제고 여기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나이 들어서 난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90세까지 사십니다. 아니 100세를 넘으실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65세, 60세라고 한다면 아니 55세일지도 몰라요. 50년의 세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볼 것이냐. 이것이 제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린 촛불 들고 있어갖고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 했나요? 그럼 이제 물 한 잔 먹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건망증, 노인의 그 건망증이다. 자, 건망증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건망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뭐,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제 진료실로 갑자기 후다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휴,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나 큰일 났다. 나 치매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막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날 부르는 거야. 왜 간? 그래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식당 주인이 돈을 안 댔다고 그러는 거야. 나 치매 아니냐? 그래서 그랬죠. 식사를 하신 건 맞습니까? 그럼 다 먹었지. 그럼 치매 아니죠. 치매는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입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다른 세상 생각을 하다 보면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건망증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모든 우산은 공용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두고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모든 볼펜은 다 여러 사람한테 두루 사용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그냥 두고 다닙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챙기질 않아요.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 많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당연히 우리가 용량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잠깐 컴퓨터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다 치매면 진짜 치매 너무 많죠.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는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동물 구실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로서의 욕심과 본능은 분명히 뇌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구실하기 위한 인지 기능입니다. 뇌는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생명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다치면 죽어요. 이 파란 부분이 망가지면 죽습니다. 그 뒤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짝을 찾고 이런 것들이요.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감정의 영역들이 여기 안에 존재합니다. 이걸 구피질, 옛날에 있었던 피질이라고 그래요. 피질이라는 것은 껍질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더 덮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신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껍데기라는 거죠. 이거 갖고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 진화를 했든 창조가 됐든 이것이 인간에는 덮여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가장 연약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가장 기본적인, 즉 본능을 억제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치매는 바로 이 생활 기능이 망가진 병입니다. 기억도 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그러면 뇌에서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증상은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없어지든 판단 능력이 없어지든 언어 능력이 없어지든 생활 능력이 없어진 상태. 뇌에 병이 생겨서. 자, 이제 그 전체적인 치매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제일 극복이 안 되는 알츠하이머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지금 현재 70% 정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정복이 되면 이제 치매는 다 끝입니다. 근데 잘 정복이 안 된다고 그러고 신문을 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쓰던 약들이 개발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옵니다. 왜? 어려운 그래프인데요. 디멘치아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치매예요. 이 치매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부터 알츠하이머병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부터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미 이것이 입바위로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치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뇌세포가 파괴됐을 때, 50, 60%가 파괴됐을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이 치매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 약을 아무리 써도 뇌는 이미 50, 60%를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져 있는 곳에 뭐 걸음 주고 뭐 이런 형태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답은 뭐죠? 이 이전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죠. 뭔가 나쁜 단백질이 쌓인다면 이 단백질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예, 있습니다. 요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지만 치매가 아니니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방법이 없는 거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을 써도 안 먹히는 시점에 와 있으니 이게 이제 솔루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땡기는 상태, 더 땡겨져 있는 이 상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뇌 MRI나 이런 것이 아니라 뇌 PET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뇌에 끼는 것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것이 끼게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보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집안 내력이 계속 치매 어르신이 한 50대부터 시작이 되는 집안 내력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와서 찍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이 축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것들을 뽑아 없애려고 했었던 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스스로 하겠다고 들어가는 임상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엔 아마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미 치매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것도 상당히 심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약을 썼어요. 효과가 없죠. 약을 쓴다면 이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것이 진짜로 밝혀져서 다 맞다면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치매 치료제가 자꾸만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곧 풀려질 수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막 써 있어서 놀라겠지만 이거 보시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팽팽한 뇌가 막 뇌에서 나쁜 단백질이 축적이 되고 나쁜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뇌세포들이 여러 가지로 못 살겠다 해갖고 하나 둘씩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증상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한 10년이면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의학기술이 이걸 가만히 놔둡니까? 절대로 10년 안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한 20년 갑니다.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죠. 많이 힘들어 합니다. 두 번째 저것은 기억력만 떨어졌다고 치면 아닙니다. 기억력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고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한 대책이 다 다릅니다. 초기에는 약발이 좀 들어요. 이제 조금 이따 약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약발이 좀 들어요. 중기 정도 되면 행동에 이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도와 감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말기가 되면 더불어 사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헤어져 사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왼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5년, 10년을 가시기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미안한 마음에 계속 가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남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앞부분은 의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뒷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약이 있느냐? 약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데 쓰는 약이냐? 물론 원인 치료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 중인데 아까 같이 이미 치매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전으로 지금 빼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인지기능 개선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뭐 에빅사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다 시판되고 있고 쓰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치매 걸렸을 때 우울증에 쉽게 빠지고 또 막 행동이 너무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약도 또한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잘 콤비네이션하게 쓰면 우리는 이쁜 치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쁜 치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당신들은 치매 어르신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쁜 치매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쁜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살만한 상태를 만들어요.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위에 기본이 지금 현재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맨 바닥 쪽에서 생기는 이러한 것들만 지금 깔짝깔짝하는 정도의 치료제입니다. 즉 뇌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써 있는데 즉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요.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겁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뇌에 좀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약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치매 걸리신 어른이 조금 반짝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병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1년, 2년 되면 역시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1년, 2년이라도 반짝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면 나중에 보면 요양원에 가는 시기를 4년, 5년 후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치매를 어렵게 하는 것은 실제로 기억력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력 떨어지면 다시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좀 헤매면은 GPS 달아서 이거 해놓고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너무 오래 많이 가면 모셔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뭘 자꾸만 잊어먹어요. 뭘 자꾸만 잊어먹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분이 내가 잘못했으려니, 내가 잘못 놨으려니, 내가 어디다 내 기억이 없으려니 그렇게 하고서 막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잘못인가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매번 내 방을 와서 치웠단 말이지. 전연히 내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그래갖고 오면은 한마디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네가 내 돈을 훔쳤느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내 돈 여기다 놔뒀는데 어떻게 했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심해지면 이제 도둑년아 왜 들어왔느냐부터 시작해갖고 욕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망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환각도 보일 수 있습니다.
편집적, 의처적, 우부증도 나타날 수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착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은 약을 쓰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타났다고 또 그냥 포기하시지 말고 병원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 밖에 공격성 배회, 수면 이상 이런 것들 있을 때 저희들이 뭐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기억력도 좀 증가시키고 행동도 조절하는 약을 쓰면서 이쁜 치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치매는 불치병이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혈압은 뭐 다 치료되나요? 끝까지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좀이 불치병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아주 그냥 머릿속에 확 박고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의사까지 얘기했는데 이 도우미 시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케어 센터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시면 매우 좋아지십니다. 증상이. 혼자만 있고 하루 종일 혼자만 있어요.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기억도 없으니까 옛날 것 같고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들어오면 얘기하고 없어진 거 도둑 아니냐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면 밝아져요. 행동이 바뀝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시설이. 그런데 치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의사도 아니고 이 도움이 시설도 아니고 가족이에요. 가족이 이 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이분이 이쁜 치매도 될 수 있고 아주 안 좋은 치매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을 되게 봉양을 잘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때 둘째가 그 착한 나머지 그럼 형님 저희가 모실게요 하고서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첫째 며느리는 너무 고마워서 바리바리 싸들고 둘째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님이 엉망이야. 똥 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모셨길래 이러냐.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주로 떨어지는 병인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그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 입력이 안 된다는 건 새롭게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 며느리 집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소변 발효했거나 똥 발효하면 어디 가는지 아는데 둘째 며느리 집에 왔는데 집의 구조가 다른 거야. 그럼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배울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똥 오줌 마려는 게 뭐 배우는 속도보다 훨씬 급하니까. 그래갖고 동동거리다가 한두 번 싸면 이분이 안 나옵니다.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첫째 며느리가 본 거고 둘째는 왜 첫째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그렇게 됐나? 화만 나고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첫째 집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신 둘째 집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첫째 집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집은 주말이 되면 첫째 집에 가야 됩니다. 가서 놀고 오시라고 휴가를 줘야 됩니다. 병에 대해서 알면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병을 알면 그럼 항상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아주 심해지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여행이라도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분한테 제일 편한 데는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길 떠나면 다 새롭게 배워야 되니까 다 무서운 덩어리예요. 나가면 다 엉망이 됩니다. 나라요? 나라는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과 의사와 도우미 시설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되지 나라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국민 책임제를 좀 선언하고 싶습니다. 예방 얘기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나요? 이게 한 시간 하는 거예요? 두 시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네. 그냥 예방 얘기할까요? 그냥 끝날까요? 할까요? 예.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운동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방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의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아, 1, 2, 3, 4, 5, 6.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딱 나오는 반응이? 저게 뭐야? 저거 내가 다 하는 거잖아. 뭐, 당뇨병 가서도 이 얘기하고, 뭐, 고혈압 가서도 이 얘기하고, 콩팥질환 가도 이 이야기하고, 근데 너 뭐, 뭘 갖고 왔냐? 잘못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게 왜 맞는지를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경과 의사가 쓰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수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책이에요, 책. 수녀를 어떻게 연구했느냐? 이분이 이제 수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수녀님들, 제가 매년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검사를 해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뇌를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부자님들한테 매년 저걸 할 테니까 혹시 돌아가시면 뇌를 주실 분 계십니까? 한 분. 감사합니다. 두 분. 야, 이거 해도 되겠는데? 이분이 이제 이 두 분 정도 나올 줄 알고서 얘기를 했는데 70% 이상의 169분 중에 90%가 손을 든 거예요. 이래서 시작된 저겁니다. 이분은 수녀를 연구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수녀들이 예전부터 오래 살고 치매 덜 걸려요. 그럼 왜 수녀들은 오래 살고 치매 덜 걸릴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분한테 과감한 저걸 했어요. 수녀님들은 매장을 하잖아요. 부활할 때 뇌 없이 부활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신이지 뇌가 아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169명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 678명으로 늘어납니다. 각 수녀원을 돌 때마다 다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넌스터디라고 유명한 스터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일화들이에요. 이게 100세 때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100세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운동했대요. 어떤 운동? 하루에 몇 킬로씩 걸었답니다. 언제부터? 70살부터.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싫어. 안 해. 이 얘기는 안 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젊은 사람은 한 번 운동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근육이 줄어들질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운동을 하면 좋냐고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놨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들 줄어들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것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고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에 끼어 있는 나쁜 단백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져요. 거기다가 뇌 자체가 항시 뇌는 다시 자기 뇌를 정상으로 시키고자 하는 신경 성장시키는 인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것이 자극이 돼서 더 나온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돈 안 들고요. 확실한 겁니다. 이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방법이 뭐냐고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선 크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뇌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뇌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많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병을 우리는 뇌졸중, 뭐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그 아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이걸 다 합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네. 그래서 그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뇌졸중 같이 뇌를 망가뜨릴 만한 일들을 줄이자고 우리는 아까와 같이 성인병 예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뇌를 나쁘게 하는 것들이 또 있죠. 담배 줄여야 되죠. 술 줄여야 되죠. 뇌 다치는 거 줄여야 됩니다. 들이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질 난다고 머리를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뇌 예비능이라는 것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뇌의 5%만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지만 뇌의 일부 부분은 진짜 예비군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워놔야지만이 걔네들이 예비군으로 즉각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예비군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평소 때 하지 않던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예술이나 음악에 관심 없으면 관심을 가져보셔서 그쪽으로 네트워크를 증가시키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증가시키시고, 공부를 안 했었던 분이라면 공부를 좀 더 하셔서 그쪽으로 네트워크를 증가시켜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뇌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먹느냐를 더 중요시하는데,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것이 다 종합으로 나와있는 수베나이드라는 그 저것도 있습니다. 저것 파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걸 강조합니다. 식사시간의 사회적 중요성, 이게 뭐냐면 수녀들은 절대로 혼자 안 먹는다는 거예요. 혼밥 안 합니다. 수다 떨면서 밥 먹어라. 즉 밥 먹는 것조차 자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써라. 그래서 수녀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이분은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물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좋고요. 꼭 술을 드셔야겠다면 독주보다는 와인이 좋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건드려줘야 될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계속 우울하고 막 이러면은 뇌세포가 빨리 죽어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치매 빨리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작년인가 돌아가신 것,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한 107세, 8세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분이 보고 있는 벽면에 자기 제자들의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3,000명 되겠죠. 뭐 선생님이 한번 쭉 저 정년퇴직 때까지 쭉 보면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한 사람씩 놓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뜨개질을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매일 반복하세요. 이분은 자기가 늙은 나이에 해야 될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후배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스스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망 위험들이 훨씬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치매도 들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법은 병을 병들게 하지 않고 예비능을 극대화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새로운 것들 좀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이 백그라운드에는 운동하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운동이 받침이 돼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멍게 있죠, 멍게. 멍게가 이렇게 바다를 막 돌아다닐 때는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딱 붙잖아요. 뇌가 없어집니다.
뇌는 왜 필요하냐?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운동이 없으면 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운동이 바탕이 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운동이 좋으냐고요? 걸으세요. 그런데 전 러닝머신 건든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저것이 없거든요. 다람쥐가 지금 쳇바퀴 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햇빛을 보면 비타민 D 합성이 돼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그 환경과, 그리고 요즘 워낙에 길거리들 많이 바뀌잖아요. 그걸 하나하나씩 기억하시고 옛날을 추억하시면서 다니시는 걷기 운동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 병명이 아니죠. 뇌 증상이죠.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운동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